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호수입니다. 저번 이 애프터프레이 호수 콜라보 셔츠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는데요, 구독자분 중에 애프터프레이 다른 아이템도 궁금하다 요청 주셔서 애프터프레이 통해 다양한 겨울 코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큐레이팅 컨텐츠 준비해봤습니다. 애프터프레이 하면 약간 힙하고 컨템포러리한 무드가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코디들은 데일리로 입기 좋은 포인트 코디 꼭꼭 짚어드릴 거예요. 정말 많이 봐주실 거라고 제가 구독자 이벤트와 쿠폰 졸라서 싹 당겨왔으니까 부족한 아이템 있으면 트라이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디부터 보시죠. 자, 첫 번째는 뻔한 숏패딩 코디가 질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애프터프레이 쉘 후디 푸퍼 다운을 활용한 포인트 패딩 코디입니다. 기본 패딩으로 무채색 많이 구매하실 텐데 다크 그레이 컬러가 약간 그린 컬러를 살짝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오묘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컬러감이 잘 나와서 메리트가 있기도 하지만 보다시피 엄청 빵빵해요. 우물안이 덕다운 8:1로 530g이나 들어가 있어서 입으면 무조건 따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트하면서 약간 텍스처감이 있는 그런 소재인데 발수 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가격대가 있는 만큼 확실하게 신경 써놨더라고요. 빵빵한 실루엣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밑단으로 좀 실루엣을 잡아주는 건 중요하다 느꼈으니 좀 짚어드리고요. 제 착장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인디고 계열 팬츠를 자주 매치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울 소재로 된 카펜터 팬츠인데 두툼한 소재로 들어가서 핏감이 고시감 있게 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리벳이 곳곳 박혀 있어서 세련된 느낌을 확 살려주거든요. 이런 후디 패딩 코디 하면 캐주얼한 느낌이 떠오르는 코디들이 많은데 이건 좀 힙하고 강해 보여요.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생각해서 첫 번째 착장 이렇게 참고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의 겨울 아우터로 디벨롭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했잖아요. 이 퀼팅 자켓 캐주얼 좋아한다면 상당히 재밌는 선택지입니다. 물론 한 겨울까지 입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품이 상당히 여유롭게 빠져서 레이어드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보온성과 스타일 둘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영국 승마복에서 유래된 자켓으로 클래식하게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코드로이 원단으로 배색이 이쁘게 들어가서 세련된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애프터프레이 파리 진출했을 때 미리 보고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던 만큼 그 감에도 새롭고 살짝 아방하게 떨어지는 실루엣 때문에 반했던 아우터입니다. 스카이블루 컬러 배색이다 보니까 인타르시아 니트랑 같이 안정감 있게 연출 가능하거든요. 프레이 시그니처 니트로 이번엔 바라클라바랑 같이 나와서 따뜻했는데요. 촉감 부드럽고 두툼한 그런 캐주얼 니트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애프터프레이 로퍼랑 같이 매치해줬어요. 와이드 로퍼로 나와서 유니크한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퀼티드 아이템 하나만 추가해주면 다채로운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캐주얼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도 꼭 추천드립니다. 보고 싶어요. 다음은 애프터프레이 세이건 더플 블루종을 활용해 코디해봤는데요. 애프터프레이 하면 보통 발막한 코트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번 시즌은 특히 클래식 키워드가 주목되고 있다 보니까 저처럼 캐주얼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겨울 아우터거든요. 더플 코트는 보통 목이 좀 심심해요. 이렇게 레이어드 연출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것도 애프터프레이의 하이넥 저지 제품인데 톤온톤 매치로 좀 따뜻하게 계절감에 맞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꾸안꾸 밸런스로 이 정도는 연출해주시면 좋습니다. 애프터프레이 이런 울 제품들 보면 호주산 메리노 울로 탄탄한 원단을 셀렉해서 내놓거든요. 밑단도 이제 울 혼방 15리로 탄탄하게 들어갔어요. 밴딩이 이렇게 엉덩이 쪽 싹 감싸줘서 지금 딱 따뜻하게 입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토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냅으로도 이중 잠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다. 단추도 가까이 보면 너트 단추로 좀 고급스럽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안감 보면 또 이렇게 파이핑 라인으로 다 깔끔하게 마감해놨죠? 퀄리티가 확실히 신경 써진 모습입니다. 앞선 코듀로이 퀼티드 자켓이 좀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 데님 팬츠랑 매치하면 코디 끝이에요. 그래서 좀 자주 입는 것도 있어요. 비교적 가벼운 느낌으로 매치할 수 있는 겨울 아우터 중 하나니까 캐주얼 코디 좋아하신다면 후보군으로 적극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애프터프레이 셔먼 롱 피코트인데요. 남성미를 낼 수 있는 그런 각진 느낌이 딱 있는데 클래식한 피코트를 롱 기장감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코디 호환성 챙겨서 매치할 수 있는 피코트라 보시면 됩니다. 이중직 펠트 소재로 부드러우면서 탄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애프터프레이 와이드 슬래시 데님하고 체크 패턴의 후디 셔츠랑 같이 매치했는데 캐주얼하게 좀 적당히 꾸며준 느낌으로 풀 수 있어서 이런 피코트에 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교한 패턴이 느껴졌던 부분이 슬리브의 절개
길이인데요. 라인을 잡아놔서 정면에서 봤을 땐 일자로 쭉 떨어지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굴려놓은 거 보이시죠? 길어 보이면서 활동성은 고려한 패턴인 거죠. 그리고 피코트 하면 단추가 볼드하게 들어가거든요. 단추를 작게 넣어놔서 올드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놨다 생각 들었습니다. 패턴 예쁘게 잘 빼놓은 남자의 코트다 라고 생각해서 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애프터 프레이가 더블 코트도 좀 포인트 되게 내놓거든요. 이렇게 텍스처가 포인트 되는 더블 코트인데 보다시피 피크 드랍펠 형태로 딱 클래식한 그런 기본 더블 코트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더블 코트를 좀 자주 입는데 뻔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이 체크해보면 좋을 그런 텍스처가 포인트가 되는 코트입니다. 호불호 갈릴 수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엄청 도톰하진 않아요. 다양하게 여러분들한테 포인트 되는 코트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매치한 코디니까 입맛에 맞게 좀 트라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애프터프레이 겨울 코디는 체크 울 블루종을 활용한 코디인데요. 깅엄 체크 패턴으로 윙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패턴이에요. 코트 원단처럼 두툼하게 들어가서 껴입으면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아우터거든요. 액세서리 하나만 더해주면 돼요. 짜잔, 이렇게 체크 패턴에 들어가 있는 같은 컬러의 머플러만 매치해줘도 고급스러운 캐주얼 룩이 완성됩니다. 레더 소재가 이제 배색으로 들어갔어요. 포인트가 되는 아우터잖아요. 머플러로 다 가리지 마시고 무심하게 한번 쓱 둘러매시면 소재의 믹스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앞 단작도 이렇게 레더 배색이 들어가서 무겁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두께감이 조금 있는 니트도 잘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감으로 나왔으니까 체온 보완하며 입을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것끼리 붙여서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생지데님이나 치노 팬츠 같은 기본적인 캐주얼 팬츠랑도 쉽게 붙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만 코디해 주시면 됩니다. 좀 효율적인 그런 포지션의 위치에 있다 생각해서 부족한 아이템 좀 고민해보시고 영입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추가로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좌측 하단에 코드넘버 적혀있는데 총 5자리 숫자 업해서 구글품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애프터프레이 아이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참여해주실 거라고 졸라서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효율적인 패션 정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뵐게요. 유바!